쌀그. 우리 소연이 병원에서 몇주 동안 입원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겠다. 그러게, 우리 소연이 얼마만에 보는 거야? 빨리 보고 싶다. 예, 너희들 잠깐 거기 좀 서볼래? 아이씨. 어떡하냐? 저거 김소연 엄마 목소리지. 예, 잠깐 서보라고! 너희들 설마. 아, 안녕하세요. 소연이 어머니시죠? 저희 소연이랑 같은 반이라 병문안. 당장 안 꺼져? 이들이 여기를 어디라고 와? 우리 소연이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공공장소에서 개념없이 큰 소리치지 마. 못 배워쳐 먹었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사라져! 야, 그냥 가자. 아, 유나는 친구끼리 장난치다 좀 다친 것 같고. 뭐? 장난? 장난? 니들이 한 그 수많은 짓들이 장난이니? 이들 때문에 소연이가 수저를! 감성팔이 개쩔어. 아줌마, 나이 처먹고 나이값 좀 해. 뭐 이리 여려? 지탈이랑 똑같네. 가자. 딸, 늦어서 미안. 소연이가 좋아하는 마카롱 사왔지. 앞에다 놓을게. 어? 어, 웬 꽃? 누가 왔다가 간 거야? 너무 예쁘다. 엄마 꽃 좋아하는데. 그거 간호사가 준 거야. 어? 간호사가 꽃을 왜 줘? 내 친구가 전해달라 했대. 어, 친구? 어, 거기 안에 쪽지 봐봐. 어, 쪽지가 있어? 어, 그러네. 소연아, 이거. 남현주 김예린이 보낸 건가 봐. 걔네가 병원에 왔다는 거잖아. 여기 몰래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따가 만나면 어떡해, 엄마?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하냐고! 안 돼! 안 돼! 어, 소연아, 괜찮아. 걔네가 여길 왜 와? 걱정하지 마, 응? 괜찮아. 이사 갈 집 다 알아봤고, 소연이 태어나면 이사 가고 전학 갈 거니까 이제 마주칠 일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지. 걔들 마주칠 일 없는 거지. 확실한 거지. 지금 본 사람들은 눈치챘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남현주 김예린 때문에 굉장히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걸. 그 두 명 때문에 눈까지 크게 다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은 시력을 아예 잃고 말았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이사를 갔고 다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셨지만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에 가길 거부하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무서웠기 때문이다. 아니, 그냥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아, 머리가 안 돌아가네. 나는 웹소설 작가가 되어 집에서 글을 쓰며 돈을 벌고 있다. 학창시절 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나에게 웹소설 작가는 최고의 직업이다. 그렇다고 고등학생 때처럼 정신이 힘든 건 아니고 자주는 아니지만 자퇴를 하고 꿈들이 센터에서 만난 몇 없는 소중한 친구들과 가끔 만나기도 하며 3년 전부터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밖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밖에 있을 때 가끔씩 공황장애와 강장공포증이 찾아오지만 지금의 난 고등학생 때 나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내가 무너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피하기 바빴던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나를 위해 힘써주는 감사한 이들이 있다. 덕분에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느리지만 차근차근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악마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너무 분노심에 휩싸여 있는 건가? 근데 나는 소연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내심 기쁜데? 원래는 그 사람들 이름만 떠올려도 공황 오고 그랬잖아. 그렇지, 덕분이야. 고마워. 그래? 그럼 안아줘, 소연아. 응? 근황 궁금하면 지금 같이 찾아볼까? 응? 아니야, 그냥 걔네 생각 안 할래. 그래? 알았어. 응,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남자친구가 떠나고 나서 나는 그 악마들의 근황을 찾기 시작했다. 남현주만 믿고 설치며 날 힘들게 했던 김예리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악의 근원이었던 남현주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결혼을 한다고 인스타에 온라인 첨첩장을 올린 것이다. 그걸 보고 난 미친 듯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양아치처럼 살다가 어디 감옥에나 처박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 행복하게 결혼을 한다니. 적어도 남을 힘들게 하고 내 시력까지 아사간 남현주라면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소연아. 어? 그 사람 결혼식? 아, 가고 싶은 거야? 응, 꼭 가야 할 것 같아. 만나도 괜찮겠어? 괜찮아, 복수해야겠어. 그래, 소연아, 그럼 같이 가자. 그렇게 난 남현주의 결혼식에 가기로 했다. 10년 만에 남현주를 만난다는 게 한편으로는 많이 두려웠지만 그 추악한 민낯을 모두에게 까발려야 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장을 향해 출발했다. 야, 연주야! 대박! 무슨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냐? 의사 남편 미쳤네, 진짜! 예린아, 천박하게 말투가 그게 뭐니? 밖에 다 들리겠다. 네 남친은 어디 갔어? 아, 사업 관련으로 급하게 전화한다고? 잠깐 전화 중이야. 사업가 남친도 만나고 출세했네. 그 의사 퐁퐁남 만나서 인생 역전한 너만 하리. 조용히 하라고, 밖에 다 들린다고, 또라이야. 이따 부케나 잘 받아. 아, 알았어. 축의금 내고 입장금 받으면 된대. 근데 괜찮겠어, 정말? 괜찮아. 야, 근데 5성급 호텔이
스타일이라 그런지 엄청 삐까뻔쩍하네. 의사 남편은 얘 과거 알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까?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함성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리따운 신부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가는 신랑의 동료 의사인 김덕환님이 축가를 부르겠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아 뭐야, 당신이 준비한 이벤트요?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시지? 지금은 축가 순서여서요. 순서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부 남현주의 추악한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씨, 누구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결혼식장에서 무슨 행패요? 행패라뇨. 전 당신을 도와주러 온 건데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뭐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사람이야 저거? 하필 이 순간에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이봐요, 빨리 비키라고요? 어? 전 학창시절 일진이었던 남현주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등학생 때 일진 남현주에게 당해 입원을 하여 수술해야 했지만 결국 한쪽 눈 시력을 잃었습니다. 야! 이게 어디서 우리 딸 결혼식에 와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누가 쟤 좀 쫓아내봐요! 나오시죠. 안 나오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싫어요. 그냥 경찰 부르세요. 아이, 잠깐 기다려보지. 저 아가씨분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이 위험한 거 아닌가? 아, 그거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희 딸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실하고 열심히 남들 도움에 사는가? 겁나 웃기네. 이거 이 정도면 시력 잃은 거 아닌가? 야, 정신 차려봐. 그냥 지나가는 시민인 척 119 불러주고 가자. 뭔 119야, 그냥 가. 제가 피해받았던 상황 당시 녹음 기록입니다. 이거 말고도 수십 개의 녹음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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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는 진단서들입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일진이었어? 모범생이었다 면접 팔리게 이게 뭐야? 아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여보라 부르지 마! 어떻게 그동안 과거를 다 숨길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뭐는 무효일세! 어딜 과거를 세탁하고 우리 아들을 넘몰라해 천박하게 가요 여보!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부모님 입에 담지 마! 폭남 될 뻔했네. 여보 어디 가! 가지 마! 아 그리고 김예리씨 당신도 남현주랑 같이 그래놓고 뭘 뻔뻔하게 보고만 있어. 당신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나는 망해버린 남현주에게 한마디 하러 가려 하는데 너 뭐야! 너 뭐야! 내 학창시절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기억을 못해 이 쓰레기야! 결혼식 망한 거 빌어먹게 축하한다! 피해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 다른 피해자가 마음껏 복수할 수 있게 양보해드렸다. 멋있었어. 고마워. 갈까? 응, 가자. 그렇게 난 복수에 완전히 성공하여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뒤 고난과 역경을 함께해준 남자친구에게 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였다. 끝!